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뒤 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7일을 기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이 바이러스를 1급 감염병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태양군은 즉시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29일에는 가세로 군수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군 보건의료원 입구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5개반 69명으로 비상방역대책본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될 예정이고요. 각 마을 경로당 순회를 하여 예방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 제작 배포 등을 통해 관내 단 한 분의 군민도 불안하지 않도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확진자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 태양군은 환자 감시와 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양군은 의심 증세가 발견되면 병원 등을 방문하기에 앞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심 신고는 군 보건의료원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면 됩니다. TNTV 오지민입니다. TNTV